안녕하세요. 음악 파나르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바 기체 조립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모터까지 저번 시간에 다 테스팅을 이제 완료했고요. 카메라도 지금 설치를 해서 카메라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수신기만 이제 달고, 베타플라이트 세팅만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수신기는 제가 이제, 이건 이제 프리스카이 제품인데, 프리스카이의 RXSR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안정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구매를 했고요. 간단하게 요거 이제 그 RXSR 요거 좀그 제품의 특징 한번 그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에스퍼스를 지원하는 이제 수신기고요. 에스퍼스 말고도 이제 CPPM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예, 그 에스퍼스하고 이제 CPPM은 이제 조금 틀린 프로토콜인데, 에스퍼스는 이제 디지털 방식이고, CPPM 또는 이제 PPM이라고 이제 하는데, PPM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프로토콜이 좀 틀린데, 요 이제 디지털 방식에 이제 우리는 에스퍼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 속도가 이제 빠릅니다. 그래서 9ms까지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한 이제 라인에 그 여러 개의 채널을 실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기에서 받은 이제 채널의 신호를 이제 16채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6개의 채널을 이제 동시에 물론 이제 시리얼이니까 이제 동시에는 아니지만 이제 분리해서 이제 받는데 그 16개 채널까지 받을 수가 있고 또그 물론 이제 CPPM도 아날로그긴 하지만 그 이제 펄스 포지션 그 모듈레이션 방식에 의해서 8개까지 이제 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CP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응답 속도가 한 30ms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응답 속도도 좀 떨어지고 지원되는 채널 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오퍼레이팅 볼티지가 입력 전압은 3.5V에서 10V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70mA. 그리고 이제 플랜지 수신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이제 가능한 물론 이제 수신기 통해서 이제 우리 라디오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뭐 PC에 직접 업그레이드 케이블을 USB 케이블을 뭐 만들어서 뭐 팔기도 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호환성은 이제 프리스카이 제품 중에 뭐 X 시리즈 라디오 X7이라든가 뭐 그런 라디오하고 타라니스 그거는 이제 다 지원을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세팅하실 때 D16 모드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맵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스위치가 이제 바인드 버튼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인드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 이제 바인딩 모드로 들어가서 라디오하고 바인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제 하네스 단자가 있는데 하네스 단자의 이제 제일 아래쪽 그 단자가 에스퍼스 이제 포트고요. 그 이제 에스퍼스 포트를 이제 FC의 에스퍼스 포트하고 TX RX 포트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에스퍼스 아웃
타고 10ppm인데 에스퍼스 아웃 용도는 뭐냐면 이제 그 위성 수신기, 예, 슬레이브 수신기를 달 적에 예, 별도 이제 서브 수신기를 하나 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하나의 한 개의 수신기에서 전파를 못 잡을 때 예, 그 마스터나 슬레이브 수신기 쪽에서 예, 전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ppm은 이제 이 포트에다가 예, 연결을 하면 이제 10ppm 그 예, 프로토콜 이제 수신 받은 이제 그 전파를 10ppm 프로토콜로 예, 내보낼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언제 한번 그 제가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우리 RC에서 쓰는 프로토콜은 다 한번 전체적으로 예,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S포트는 이제 그 이제 텔레메트리 포트인데 그 스마트 포트. 예, 요거는 이제 그 프리스카이의 이제 에스버스나 에스포트는 그 인버팅 시그널이어서 요거 이제 그 FC 쪽에서 에스버스는 요게 이제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그 포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FC MCU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앱 S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포트가 이제 없거든요. 이 F4, FC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바로 직전에 이제 올린 그 블로그에도 FC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이제 인버팅 핵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인버팅 핵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소프트 시리얼 예,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버팅을 해줘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 시리얼은 이제 MCU 부하가 이제 또 먹게 되고 또 이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예, 부하가 이제 FC 부하가 또 올라가면 텔레메트리가 예, 정상적으로 안 오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에스포트는 제가 잘 안 씁니다. 그거 말고 이제 사실 드론에서는 뭐 사실 그 조종기 쪽에서 그렇게 텔레메트리를 많이 볼 필요는 없고 RSSI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RSSI는 이게 라디오 통해서 볼 수가 그 라디오 통해서 이제 채널 할당해서 예 그 우리가 이제 OSD에 뜨는 RSSI를 수신기 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포트는 별도로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전압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한번 이제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이 끝나면 이제 이거 그 바인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수신기 납땜을 했고요. 수신기 납땜을 하실 적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에스버스 아웃 단자에다가 그 연결된 그 파란색, 초록색 선을 그 FC에 그 에스버스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V 플러스 마이너스 예, 요 선을 그 에스버스 바로 옆에 있는 예 그 4.5V 하고 예, 그라운드 예, 마이너스 요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배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세 개 주르륵 그냥 납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스마트 포트 있는데 저희는 스마트 포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그 RXSR의 그 인버팅 핵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 그 스마트 포트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그
언인버티드 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스마트 포트 선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마트 포트 선을 따서 그 TX 단자 뭐 TX 2번이나 뭐 지금 TX 2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뭐 TX 4번이나 3번이나 뭐 1번이나 남는 쪽 TX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텔레메트리를 FP4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버팅 핵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저기 단자가 있네요.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그 타라니스 이제 제 조종기를 가지고 이제 수신기를 셋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베타 플라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USB로 접속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포트가 이제 ULRT 쪽에 연결된 주변 장치들에 대한 그 설정인데요. 그 현재 그 여기 스피드비 F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플라이트가 3.32가 깔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이 이렇게 돼서 베타 플라이트까지 세팅을 해서 아예 나오더라고요. 예, 대단히 좀 친절한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기본 이제 포트 셋업에서도 여기 이제 ULRT 2번이 지금 에스퍼스로다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갖고 시리얼 RX가 이제 조종 수신기하고 이제 연결된 그 RX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기 쪽에 RX가 지금 ULRT 2번으로 되어 있고 보드상으로다가 이제 보면 보드에서는 그 2번 이제 여기에 이제 에스퍼스라고 돼 있는 이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건 없습니다. 여기서 건드릴 것도 없고 다음에 이제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시면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보셔야 될게 지금 수신기에 대한 거니까 수신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 관련된 부분만. 그 수신기 쪽에 보시면 리시버라고 있습니다. 이제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셔서 리시버 이 항목에 보시면 이제 시리얼 베이스드 리시버 해서 스펙트럼하고 에스퍼스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게 이제 선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건드리실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에스퍼스도 이미 이제 선택이 돼 있고 해서 뭐 따로 선택하실 것도 없고요. 네, 따로 선택하실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냥 두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제 디샨 600으로다가 해놨습니다. 예, ESC 쪽에 이제 프로토콜인데. ESC 프로토콜은 디샷 600을 예, 사용을 할 겁니다. BLE-S에서는 이제 최고 디샷 600까지밖에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프로토콜 스피드가 빨라지고 예, 빨라집니다. 예.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이제 리시버 쪽 탭으로다가 가시면요. 리시버 쪽 탭으로 가시고 이제 조종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선 이제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바인딩 조종기하고 이제 수신기하고
제일 먼저 이제 요두 개가 이제 서로 연결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을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우선 이제 그 조종기를 켜시고요. 조종기를 켜시고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자기가 이제 설정해 놓은 다른 기체들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체들이 설정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제 빈 슬롯에다가 예, 하나를 잡고요. 예, 처음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 맨 처음에 들어간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등록된 기체들이 쭉 나옵니다. 그 등록된 기체들 중에 빈 곳을 하나 설정하시고요. 그거 설정하신 다음에 거기서 엔터키를 꾹 누르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 크리에이트 모델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이제 메뉴가 나오면 네,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에서 크리에이트 모델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에서 새로 신규 모델을 하나 예, 만들어주면 됩니다. 신규 모델은 이제 드론이니까 저희 이제 드론 그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 채널은 이제 각 이제 채널 번호마다 이제 어떻게 어사인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스로틀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맨 제일 처음에 스로틀을 몇번 채널에 할당할 거냐. 예, 스로틀은 우리는 이제 저기 베타 플라이트 화면에서도 보이시지만 채널 맵을 보통 이제 프리스카이는 ATR 1234 요거를 씁니다. 뭐 이건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ATR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3번이 T니까 ATR의 의미가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은 스로틀 러더 그냥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지 키 누르시면 되고요. 페이지 키 눌러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채널 3번에 스로틀이 할당됐고 채널 1번에 롤이 할당됐고 롤이 이제 에어로론입니다. 피치가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채널 2번에 할당이 됐고 채널 4번에 이제 요 러더가 할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눌러서 오래 누르면 이제 컨펌 확인이 됐고 새로 그 모델 9번이라는 그 새로운 드론이 그러니까 비행 모델이 새로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옆에 이제 그 별표시가 있는 게 지금 선택된 모델인데요. 요 별표시가 있는 요 9번 지금 새로 생긴 요 모델에서 페이지 키를 누르시면 이제 모델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이제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내 기체 이름을 정해서 예, 이름을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셔서 내려가다가 보시면 이제 스위치 포지션 항목이 있는데 스위치 포지션 항목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조종기를 탁 켰을 적에 스위치가 반드시 이제 이런 형태로 A부터 G까지 모든 스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예,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바인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아밍이 걸려 버린다든지. 스로틀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그 아밍이 걸린다든지 뭐 특정한 다른 기능이 수행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방지 장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G키를 아밍으로다가 쓰기 때문에 G키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아밍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내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다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널 RF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RF 여기 항목에 보면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는 아까 그 수신기 매뉴얼에 대해서 수신기 이제 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프리스카이의 D16 모드로 사용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D16으로 예,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뭐 D16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설정하실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채널 레인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버스가 16채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8채널로 줄여서 만약에 사용을 하면 응답 속도가 이제 그 9ms로다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8채널까지 8개 채널만 사용하면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 S버스의 최고 리스판스인 9ms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16 그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6개 채널 풀로 사용을 하면은 그 18ms 두 배의 응답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채널을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8까지 예, 1부터 8까지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부터 8까지 채널을 사용한다고 설정을 8개로, 1부터 8로다가 맞춰주시고요. 리시버 넘버는 이제 그 내가 쓰고 있는 요 리시버에 이제 고유 번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를 9번으로다가 지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다가 맞추고요. 그 기존 그 맞춰놓고. 이거는 뭐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뭐 10번으로다가 이걸 해놓고 쓰겠다. 그러면 10번으로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10번으로 해놓고, 이제 이, 그러면 이 수신기는 앞으로 10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그 수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수신기도 동일하게 10번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그이 모델 셋업에서 그 수신기도 예, 아밍,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그 수신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요 10번이 되는 겁니다. 요 수신기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 이제로 가서 바인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제 바인드 모드가 시작이 될 건데요. 1부터 8채널까지 그 텔레메트리를 온 시킬 거냐 아니면 1부터 8채널까지 텔레메트리 오프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1부터 8까지 텔레메트리 온 시킨 상태에서 바인드를 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바인딩 불빛이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그 바인드 모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인드 요건 이제 바인드 상태로다가 놔두고 자 이제 기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이제 수신기 쪽을 보시면요. 지금 그 수신기 쪽에 그 불빛이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요 바인딩이 이제 아직 그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불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는 거는 바인딩이 지금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을 적에는 요 지금 수신기하고 바인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인딩을 시키실 적에는 우선 전원을 뺍니다. 예, 모든 전원을 이제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신기의 바인드 버튼을 전원을 넣기 전에 예, 눌러줍니다. 예, 수신기 바인드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지금 아까 이제 그 납땜 작업하면서 그 수신기에다가 수축포도 씌워놨거든요. 수신기하고 이 영상 송출기, 영수기 VTX에다가도 이제 그 수축포를 씌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작은 부품들에는 뭐 물이나 먼지 같은 게 직접 닿으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수축포를 한번 꼭 씌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옆에 보면 바인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바인드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세 개의 램프가 다 켜지고 빨간 램프가 깜빡거리죠. 네, 이 상태가 이제 바인딩이 된 겁니다. 초록색 버튼까지 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개의 버튼이 다 켜졌죠.
그리고 빨간색은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바인딩이 됐다라는 겁니다. 초록색까지 켜졌으면. 그러면 이제 전원을 이제 다시 빼시고요. 조종기를 이제 다시 보시면 조종기에서 아까 그 바인드 모드로 해놨던 거를 이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인드 깜빡거리고 있는 거를 엔터를 누르시면 바인드가 해제가 된, 바인드 모드가 조종기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페일세이프 모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종기에서도 그 페일세이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베타플라이트의 페일세이프를 쓰기 때문에 그 조종기의 페일세이프를 굳이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또 낫셋으로 해놓으면 조종기를 처음에 전원을 킬 적에 킬 적마다 페일세이프가 설정이 안 됐다는 경고가 뜹니다. 이제 그 경고를 안 뜨게 하려면 그 똑같은 건데 이제 그 페일세이프 모드를 노펄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노펄스라는 게 이제 아무런 그 페일세이프 모드에서 아무런 작업 아무런 그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펄스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팅은 다 된 겁니다. 예, 조종기 쪽에 이제 수신기 세팅까지 다 됐고요. 이제 엑시트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그럼 이제 모델 9번이라는 게 이 수신기에 예, 그 고유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된 거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바인드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바인드가 되면 이번에 이제 초록색, 노란색 불만 켜져야 되거든요. 예. 예, 보시면 그 보시다시피 아까 빨간 불이 없어지고 예, 노란 불로 이제 정상적으로 바인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란색 불이 켜졌으면 이제 그 드론의 우리가 이제 그 RXSR 수신기와 조종기가 둘은 이제 바인딩은 된 거고요. 자, 이제 바인딩이 이제 완료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그 베타 플라이트에 이제 다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리시버 탭으로 갑니다. 예, 리시버 탭으로 가셔가지고 조종기의 스틱을 이제 움직여 보시면 telemetry lost. 조종기 스틱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예, telemetry recovered.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예, 보시면 되는데요. 텔레메트리 lost. Telemetry recovered. Telemetry lost. 네, 지금 텔레메트리가 뭐 끊었다. Telemetry recovered. 네,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너무 가까워서 지금 그런 거고요. 조종기하고 수신기하고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종기를 움직이면 자,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1번 이제 자, 트로틀을 올리면 네, 트로틀이 정상적으로 네,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이제 스로틀을 한번 움직여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이제 제일 아래로 내렸을 적에 987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틱이 여기서 이제 메뉴 옆에 보시면 스틱 로우 스레시홀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50 밑으로 내려가면 그 조종기 여기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스로틀이 최하위로 내려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로 올리면 2011까지 올라가는데요.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1900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여기를 그 맞춰 주셔도 되고요. 사실 뭐 이거는 1900으로 놔두면은 그 스로틀을 우리가 그 1000 여기까지만 올려도 이제 1900에 그 끝까지 올려도 1900까지 밖에는 예, 인식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다가 놔두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더 높은 출력을 원한다면 여기서 변경을 하시고요.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키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요우도 예, 정상적으로다가 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우도 움직이고 있고 피치 예, 피치도 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롤도 예, 정상적으로다가 예,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채널 맵은 뭐 그거죠로 프리스카이 여기에 AT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R로다가 예, 설정이 돼 있고 RSSI를 이제 그 채널을 잡아야 되는데요. RSSI 채널 잡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RSSI를 그 조종기에서 채널에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RSSI 채널을 잡을 때는 이제 조종기에 이제 메뉴로 들어가셔서 그 아까 이제 등록한 기체에다가 예, 그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네 번째 메뉴에 이제 인풋 메뉴가 있습니다. 그 인풋 메뉴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8개 채널까지 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8개 채널의 제일 마지막인 8번에다가 RSSI 채널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엔터 버튼을 누르셔서 오래 누르면은 이제 그 상세 이제 에디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인풋 네임을 RSSI로다가 주시고요. 예, 문자 선택한 다음에 엔터 버튼을 오래 누르시면은 대문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스 부분에서 이제 그쭉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키를 쭉 올려서 올려 보시면 예, 여기에 RSSI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RSSI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조종기를 이제 그이이 수신기가 이제 처음 새로 사서 이제 처음에 그 세팅하실 때는 요 이제 RSSI가 안 나옵니다. 소스 채널 부분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셋업 하실 적에는 그 여기에서 이제 인풋 메뉴로 가시기 전에 그 페이지 버튼을 이제 누르시다 보면 텔레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 메뉴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다가 내려보면 지금 센서에 이제 저는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RSSI 그 채널을 잡아놨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센서 부분에 RSSI하고 RX 이제 배터리 부분이 안 보일 건데 여기서 이제 그 Discover New Sensor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조종기가 스스로 이제 들어오는 채널을 이렇게 그 체크를 해서 그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는 테레메트리 정보를 잡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RSSI하고 RX 배터리가 두 개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 아까 인풋 메뉴에서의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시고요. 엑시트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아까 그 인풋 메뉴로다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인풋 메뉴로 돌아가셔서, 그 여덟 번째 아까 채널에 RSSI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서 예, 엔터 버튼 오래 누르시고,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소스 이제 네임에 이제 여기서 검색을 쭉 해보시면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플러스 키를 쭉 눌러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RSSI가 나올 겁니다. 이 RSSI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스케일을 100데시벨로 맞추십시오.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네. 예, 들어오는 전파의 그러니까 값의 스케일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으로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에서 빠져나가시고요. 다시 이제 페이지 버튼 한번 더 눌러서 믹서 메뉴로다가 들어가시고요. 믹서 메뉴에서 그 아까 설정해 놓은 8번 채널에다가 웨이트 값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이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채널을 할당하면 마이너스 100에서 그 플러스 100까지가 이렇게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0,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셋은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제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변경이 돼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조종기에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RSSI의 이제 조종기 셋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텔레메트리 화면으로다가 들어가서 보면 RSSI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텔레메트리 화면에 이제 나오게 하는 거는 페이지를 오래 누르면 이제 텔레메트리 화면으로 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메뉴에서 그 페이지 버튼 쭉 눌러 보시면 텔레메트리가 나오는데요. 텔레메트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디스플레이 여기 메뉴에서 이렇게 스크린에 RSSI를 보여주겠다. 뭐두 번째에는 우리가 그뭐 배터리 정보 RX 배터리 정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텔레메트리 화면에 그 RSSI하고 배터리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RSSI가 이제 그러면 채널에 그 조종기에서 채널에 잡힌 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조종기의 RSSI 세팅까지 했고요. RSSI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 RSSI에서 이제 경보는 이제 그 수신기에 그 조종기에서 RSSI 값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종기에서도 이제 경보가 울리고 우리가 이제 베타플라이트에 다시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기체가 연결된 상태에서 접속을 하시고 리시버 이제 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채널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여기 리시버 탭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스틱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기체도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를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돌고 스로틀 그리고 이제 롤 피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RSSI를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옥스 4번이 이제 채널 8번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번호는 1, 2, 3, 4, 5, 6, 7, 8. 그래서 8번, 채널 8번에 저희가 할당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8번 채널에 이제 할당이 돼 있는데, 그래서 RSSI 채널을 웍스 4번으로다가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이브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웍스 4번을 메타플라이트에서는 RSSI 채널 4번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예,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뭐 하셨으면 수신기에 대한 세팅은 다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세팅 작업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만들어 놓은 그이 기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하고 케이스 덮고 예,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이뭐안 쓰는 케이블들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FC 지금 FC하고 ESC 뒷면은 다 이제 뭐, ESC는 여기 따로 있기 때문에 뭐 FC 뒷면은 이제 제가 실리콘 코팅 해놨는데 앞면 실리콘 코팅 안 했기 때문에 앞면도 실리콘 코팅을 하고요. 이런 이제 전원 단자 같은 부분은 이제 액체 그 절연 테이프로 예, 그것도 이제 절연 테이프로 예, 절연 처리를 해서 혹시 뭐 생길 수 있는 합선이나 뭐 이런 것들 방지를 하고요. 그런 ESC 쪽에 이런 접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액체 절연 테이프로 다 이제 도포를 해서 예, 이물질이 묻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예, 배선 부분들, 배선 중에 이렇게 이제 덜렁덜렁 할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케이블테이나 타이로 꽉 묶어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은 글루건 뭐 그런 게 있으면 뿌려주면 좋은데 저는 이제 글루건은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거할 때좀 힘들어서 예, 글루건을 안 쓰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이런 그 케이블 타이를 쓰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절연 테이프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제 감아 주거나 아니면은 액체 절연 테이프로다가 이렇게 붙여서 예, 덜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수신기에 이제 요그 안테나가 지금 두개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다이버시티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 두 개인데 요두 개도 이제 폴대를 세워서 예, 이렇게 케이블 정리를 양쪽으로 예, 이렇게 할수 있게끔 예, 그렇게 세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위쪽으로다가 빼서 예, 두 개로다가 케이블 안테나는 90도로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전파의 사각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90도를 만드는 완전한 90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그 나머지 세팅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타플라이트에 이제 그 셋업에서 이제 뭐 포트 쪽까지는 뭐다 됐고요. 컨피그레이터 쪽에서 ESC 예, 셋업하는 부분, 예, 디샨 600뭐 셋업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이 배터리 그 칼리브레이션 하는 법도 예, 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요거는 강좌를 따로 빼겠습니다. 배터리도 이게 이제 배터리 스케일 값이 다 이제 배터리마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따라서 스케일 값을 어떻게 잡는지, 예, 그리고 그 커런트 값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 한번 따로 보는 이제 영상 강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PID 부분은 요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뭐 얘기는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OSD 세팅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화면에 이제 OSD에 어떤 것들을 표시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베타 플라이트 이제 설정 부분을 한번더 하고요. 그리고 이 기체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예. 그것도 이제 한번 예, 같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기엔 좀 시간 없을 것 같고요. 따로 이제 기체 마무리하는 거 하고 이 베타 플라이트 설정 부분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하고 아, 참 그리고 이 스피드비 FC는 그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이제 접속해서 이 베타 플라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예, 저도 그건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이제 베타 플라이트 설정 다 됐으니까 스피드 앱 한번 받아가지고 스피드비 앱으로다가 FC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오늘도 마폰 하루였고요. 제그 레이싱 아나토미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즐거운 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